안녕하십니까. 상속세 5분 강의 한하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도 한도가 있다 다섯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10억, 부모님이 모두 잡고 있을 때는 5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첫 번째로 상속세 과세과액이 5억 원을 초과했을 때만 이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 증여를 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5년이나 10년 이내에 사전증여 재산이 있었을 때그 가산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빼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 증여를 했을 경우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유언 증여를 했을 때를 보는데요. 일부 재산을 며느리에게 유언 증여할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는 가정하에 총 재산가액이 8억 원이고, 그 중에 며느리에게 1억 원만 유언 증여를 하였을 때 증여세와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상속할 때는 똑같이 8억 원에 해당되는 총 재산가액이 있을 때 1억 원의 채무를 있다는 가정하에 1억을 빼줬을 때총 과세가액이 7억 원입니다. 다만 5억 원이 초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들에게 상속했을 때는 상속공제 한도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10억까지 공제 한도를 해주므로 7억이 빠져서 산출세액이 0이 됩니다. 다만 며느리의 경우에는 유언증여했던 금액이 생기면 상속공제 한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총 상속세 과세가액 7억에서 며느리에게 유언증여했던 1억 원을 빼주면 6억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은 1억이라고 새로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에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총 정리를 해보자면 며느리에게 유언증여를 하게 되면 그 며느리에 분여된 재산가액에 대한 가액은 상속세로 부담됨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며느리에게 분여된 가액은 상속세로 공제를 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상속세는 민법상 상속인에게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 세금 부과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증여를 하여 며느리나 기타 사위 등의 상속인 외의자에게 분여하였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미리 유언증여나 사인증여를 하실 때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